2024년 각 지자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뉴스와 인물, 오늘은 김성 장흥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지난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중 하나가 국립보육원 장흥 유치가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2023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리고 국도비 확보 사업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장흥호국원인데요. 이 국립장흥호국원은 총 사업비가 497억으로 전액 국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. 국립장흥호국원이 아마 완공이 되면 연간 약 50만 명의 추모객들이 다녀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학생과 그다음에 참배계 그리고 관광객까지 하면은 우리 장흥의 많은 인구 유입과 그리고 지역 경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올해 군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2023년이 말 그대로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유치, 국도비 확보 사업에 비중을 뒀다면 2024년도의 군정의 방향은 민자 유치, 그 다음에 장흥 바이오 산단 분양 활성화, 그리고 예술, 문화,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민자 유치는 우리 장흥의 취약한 것 중에 하나인 숙박시설, 그래서 우드랜드의 대규모 호텔 앤 리조트를 지어서 말 그대로 우리 장흥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가게 하고, 그리고 이제 관광 인프라는 청관산 허그벨트 사업에 대한 조기 완공,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장흥의 세 건이 확정이 됐거든요. 그리고 옛 교도소의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흥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사실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잖아요. 이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? 저희들은 이미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 저희가 민선 8기 취임하자마자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. 인구청년정책관은 말 그대로 인구와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는데,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주택, 청년임대주택, 청년자립학교 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유입을 계획하고 있고, 또한 이제 장흥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월세로 약 30만 원씩 매년 희망 주소 갖기 운동,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를 통해서 내 고향 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,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국책사업 유치 그리고 국도비 확보 사업을 많이 통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,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저는 장흥의 더 행복한 장, 더 잘 사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절함과 절박함, 사직서의 각오로 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장흥군민과 함께 가면 역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장흥의 발전을 기약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장흥의 위대한 역사,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서 우리 장흥군민 함께 손잡고 장흥 발전을 위해서 나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성 장흥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